원래 들면은 바로 나오는 거야? 오, 근데 이거 오, 근데 이거 뭐야? 엄청 나네요. 오, 뭐야? 응. 하이, 여러분들 부릅니다. 혹시 이 영상 기억나시나요? 진짜 한국에서 개체수가 워낙 감소하고 우리나라에서 딱한 군데에서만 잡히는 굉장히 희소성 있는 이 바로 뿔꼬마 사슴벌레를 제가 산란스팅한 지 어엿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. 제가 사실 그 전에 한번 해체했을 때안 나와서 좀 실망감을 했었는데요.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요. 저런, 완전 박살, 완전 초박살이 나왔습니다. 지 안에 이 산란목을 두개 심어놨어요. 여기 하나, 그다음에 여기 하나 두개 심어놨는데 있을까요? 와, 진짜 기대도 하지 않고 우선은 카메라부터 켜고 봤는데 지금 우선은 유충 두 마리가 확실하게 뿔꼬마 맞거든요. 와, 두 마리가 우선 나왔어요. 오케이, 와, 아까 성충 있었는데 성충 곳에 도망갔어요. 뭐 뒤집어 엎을 거니까 엎으면서 이제 나올 겁니다. 나이스. 자, 지금 이제 산란해체를 이제 같이 채집을 했던 우리 투곤조아 친구랑 합니다. 여기서 더 나와줬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을 확실하게 나중에 번식을 해서 자연에 방사도 하고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. 오, 여기 산란목 하나 더 있죠? 나오겠죠? 오,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. 오, 성충 왜 이렇게 많아? 아, 이거 성충으로 우아했나 보다. 여기 두 마리 있어요, 성충. 아, 성충이 됐나 봐요, 벌써. 이거 산란목 선정이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. 그냥 아주 맛깔나는 산란목이지. 자, 이게 뿔꼬마의 턱 형태입니다. 이 친구들이 굉장히 작지만 이제 곤충을 좋아하시는 매니아층들 안에서는 굉장히 희귀성이 있고요. 작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대로 따지자면 또 가격도 엄청나게 비쌉니다. 한 마리 그때 10만 원까지 얘기했었나? 진짜 엄청 불렀었죠, 이거. 이 친구들이 대략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원 정도? 네, 아, 상당히 비싼 개체들이었죠. 진짜 귀하고. 그러니까 표본도 굉장히 귀한 걸로 알고 있어요. 어쨌든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. 아직도 팔팔하네. 제 다리가 넘네. 얘 신생충 아닌가 보다. 여기 똥도 나오는데요, 여기? 똥도 있어? 네, 여기 잡똥 아니에요. 나 이거는 사육을 좀 처음 해보니까. 이야. 오, 안 나왔죠? 야, 이게 갱을 아예 파버렸네. 투곤조아 친구는 예전에 한번 키워본 경험이 있거든요. 이게 톱밥 안에서도 나오고 나무 안에서도 많이 나와나? 나무 안에서는 일단 많이 안 나왔어요. 톱밥 부분에서 이제 많이 나왔죠. 아, 얘네가 나무의 산란을. 근데 여기 똥이 엄청 많은데 그 아까 걔네들이 다 먹은 건가? 세 마리? 설마. 원래 들면은 바로 나오는 거. 오, 근데 이거 본데 이거 나오네요. 오, 뭐야? 응. 와, 이거 진짜 조심해야겠다. 본데기 여기 있어. 세 마리 있는데, 본데 이거? 여기 하나, 둘, 저기 셋. 야, 잠깐만, 이거 어떡하냐? 잠시만. 나 본데기 나 처음 봐. 감격이야. 지금 본데기 처음 봅니다. 감격이에요. 와, 감격이다, 감격. 여기다가 좀 네. 흐르듯이. 조심하세요. 귀한 겁니다. 진짜 요즘에 너무 없어가지고. 와, 감격. 이초 집중한 거 봐. 긴장이 됩니다, 이거. 아주 귀한 거라서. 저기 안에 또 있다. 야, 야, 또 있어, 또 있어. 또 있어, 또 있어. 저 안에 또 있잖아요, 저기 안에. 오, 그렇네요. 저기 안에 또 있어요. 야. 야, 이거 산란목을 묵힌 그 보람이 있기도 하고요. 턱이 진짜 확실하게 다르다. 야, 또 있어요, 여기에. 꽃무늬 보이세요, 여기? 보이시죠, 여러분들? 이게 곤충 브리더들, 뭐, 사슴벌 장수풍뎅이 기르는 이제 곤충 브리더들만의 묘미죠. 그 묘미. 예. 아, 오늘 기분 좋아요.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무 하나만 하고 있다라는 거. 아주 텃밭에도 있을 거고, 이두 번째 산란목도 지금 이 구멍이 송송 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기대가 좀 됩니다. 와, 니기디오스. 니기디오스 번데기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. 지금 총 번데기 발견한 것만 5개. 아, 너 솔직히 기미호가. 아, 이거 하려고. 또 소형도 아니라 또 초대형급으로 엄청나게 큽니다. 이 친구들 제 생각에 번데기에서 청충되면 여태까지 본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 클것 같은 그런 느낌의 용들입니다, 용. 오, 얘 진짜 크다, 얘도. 그리고 암컷수컷 구분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 이 니기리우스 암컷 사진이랑, 그래, 번데기 사진이랑 여러 개 한번 찍어서 좀 연구 좀 해보고, 암컷수컷 구분법을 더 명확하게 한번 공부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또 나왔죠? 여기만 해도 이게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나왔네. 이런 비어있는 방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성충이 제 생각이 더 있을 것 같아요. 자, 2차전 제가 예전에 산란해치 한번 도전했다가 안 나와서 다시 덮어둔 나올 수도 있어요. 지금 손으로 하는데요. 손으로 하는 이유는 좀 이렇게 뽁삭삭은 산란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도구로 하는 것보다 손의 촉감을 느끼면서 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부시는 것도 좋습니다. 하지만 이제 손톱이 약하거나 어린 친구들은 도구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더 좋아요. 좀 딱딱하네요 여기는. 네, 이건... 제가 부드러운 살을 좀 제가 많이 해가지고 그런가 봐. 도구를 이용하시죠? 그럴까요? 아니면 그냥 부둬야 되나? 이건 묻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냥 묻죠. 왜냐면 이게 뽁삭삭은 살라면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대로 묻도록 하죠. 네, 그럼 이제 바로 톱밥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바로 톱밥을 엎어볼 건데요. 톱밥에서도 꽤 나오죠? 네, 오, 오, 여기 나왔다. 오, 유충. 유충, 유충, 유충. 야, 유충. 한마디 바로 개뜻. 유충 네 마리. 그럼 바로 부어볼까요? 부어보시죠 그냥. 알겠습니다. 제가 맨 눈으로 보겠습니다. 오, 유충 나왔어. 유충 나왔어요. 유충 나왔어요. 나이스. 유충 한 마리 추가요. 아, 톱밥에는 생각외로 없는데요? 나무가 진짜 하나가 잘 맞았었나 봅니다. 와, 이거 칵테일 같다 진짜. 보들보들하니 좀 맛있어 보이는데요? 오, 성충, 성충. 오, 성충이 나왔습니다. 나이스. 젊은 수컷인가? 아, 디디디우스입니다. 암컷으로 추정되는 턱이네요. 확실한 거는 아직까지는 암수구분법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재축축컨대 이 친구는 암컷으로 추정됩니다. 턱이 나무를 파기 좋게 되어 있네요.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10마리가 엄청 건강하게 나왔기 때문에, 아니죠? 유충 몇 마리죠? 유충 5마리.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. 얘네들이 좀 폭산종인데 확실한 거는 그때 암컷 수컷 구분 지었을 때 총 3마리 중에 수컷이 2마리, 암컷이 1마리로 추정이 됐는데 이제 산란 양을 봤을 때는 암컷 1마리로 추정했던 게 맞는 듯 싶습니다. 그리고 지금 번데기가 6개. 자, 5분 정도 찾았는데 한 마리도 이제 나오지 않아서 이제 재산셋을 하려고 합니다. 썼던 거 그대로 써도 될 정도로 저희가 산란목을 엄청 훼손하진 않았고 이 단단한 부분도 나중에 좀 물러지면서 다시 산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요. 이 친구들은 육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통에서 우선 밀염을 잘라서 하루 이틀 정도 폭식을 시킨 후에 다시 넣으면 산란을 할 것 같아요. 이 친구들은 알아서 휴먼기를 지니고 산란할 때도 산란하고 그러는데 산란한 지 꽤 지난 모양입니다. 삼령 유충이나 번데기가 나왔으면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됐다는 거거든요. 이제 다시 산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. 자, 오늘 매우 매우 기쁜데요. 얘네 되게 독특한 특성을 가진 유충이에요. 이거를 얘네가 되게 독특한 게 이런 식으로 손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유충들이 이렇게 매달리는 습성이 있습니다. 이 니귿의 특성이에요, 애벌레의. 그렇기 때문에 유충 부분을 잘 동정을 못 하신다면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귀엽네. 그리고 다른 유충들에 비해서 머리가 좀 작고요. 여기 보시면 얘네들도 암컷은 엉덩이에 난소가 이렇게 살짝 보입니다. 그리고 수컷으로 추정되는 친구는 난소가 보이지 않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유충, 이제 번데기로 암수구분법인데요. 확실한 거는, 그리고 이 친구의 이제 생식기를 볼게요. 여기 아래쪽에 보면 바로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, 여기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죠? 이게 색깔이 살짝 다르고 밑으로 말려져 있는데 이게 있는 게 바로 수컷입니다. 번데기를 암수구분할 때 왜 생식기로 하냐면 턱은 약간 소형이고 대형이고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. 반면에 암컷은 아까 친구가 이제 아래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 친구는 여기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을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간단하죠? 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좌측에 세 마리가 생식기로 구분했을 때 세 마리가 수컷, 우측에 세 마리는 암컷인데 확실한 건 턱으로 구분이 좀 어렵긴 어렵네요. 이럴 수가. 부채든 번식 성공, 증식 성공하였습니다. 어떤 분들은 이거를 굳이 잡아서 왜 잡아가냐고 이제 자연에서 번식하게 두지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신이 있었고 왠지 될 거라고 느낌이 좋았기 때문에 잡은 겸 이제 진짜 증식을 해봤고요. 이 친구들 유충도 지금 5마리가 있는데 이 친구들도 정상적으로 성충되는 모습 보여드리고 나중에 다시 성충이 되면 그때 한번 더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
자, 해서 오늘은 기분 좋게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. 세생. 진짜 저는 나중에 자연에 풀어줄 겁니다.